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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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 판테면 좀 좁아 보이지만 양이를. 네, 네. 네. 좋아요. 그때는 마피아 게임 하셨죠?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소라님도 한번 게임 하셔야 되는데. 보답장. 여러분 세 분 다 지금 무대하고 오셨기 때문에 풀매 상태이십니다. 네. 맞아요. 지울 시간 있었는데도 배틀을 위해서 안 지우고 오셨대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지금 풀매 상태입니다. 네, 그러신 거예요. 나나님 지금 전혀 못 믿고 있네. 아니, 좀 예? 내추럴. 내추럴하다. 네. 이게 풀네요. 네. 박수. 박수 뭐죠? 조롱의 박수. 아니. 네. 그게 한 거야? 아니요. 수박에 즐거워봤자라고. 수박에 즐거워봤자가 맞나 싶다. 수박에 호박에 호박에 즐거워봐야 수박이 안 된다. 후폭풍이 좀 있네요. 네. 웃음 네. 코드가 맞아요. 놀랍게도 저도 국가 행사를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진짜요? 정장만 지금 벗은 거예요. 예. 뭐 하고 오셨어요? 아 뭐라고 하냐고요? 네. 아 못 들었다고요? 네네네. 아 아니에요. 네. 못 들어도 됩니다. 이거야 빼도 돼요. 아 지금 아직 네. 아직 안 들려요. 몰랐다. 지금 혹시 이것도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가 스피커라서 아 여기가 마이크라서 아 소리가 어차피 아. 저희 노래 나갈 때도 다 들리니까. 오. 네. 네. 그때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 우하. 우와. 안녕. 저희 청취자들이 우아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불러달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소라님은 처음 오셨습니다. 네. 네. 머리카락에 스티로폼 붙은 것 같다고. 네. 진주예요. 진주죠. 네, 진주 무례한 청취자들이에요. 청취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건드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네, 네,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분들은 이런 있어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우연이가 그렇게 놀렸어요. 아 그래? 아 역시. 눈 났어? 아 눈 났어. 예쁘다. 아, 청취자분들이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그럼 뭘로 붙였어? 스티커. 아. 자연산이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연산 진주. 자연산입니다. 우연이가 웃으면서 잘 먹이네. 오 마이 갓. 장꾸예요. 장꾸. 만두? 왜 만두죠? 왜 만두예요 저희? 아, 만두. 만두. 만두? 다른 게 있습니다. 우와, 오, 엄청 빠르다. 어디? 카메라 좀 앞으로 좀 앞으로거든. 그래. 좀 더 각을 좀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당긴 거야? 아니 아니 이게 잠깐. 손이 잠깐. 땡긴 거야? 어때요? 좀 땡겨졌어. 어. 땡겨졌어요? 어.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안 맞아. 이쪽으로. 이상수에 네, 이런 거 좋아. 기합을 넣어야 돼요. 네. 방송 전에. 단전 호흡으로. 아크릴판 때문에 좀 아쉽네요.
오프닝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 먼저 네. 오프닝 먼저 하겠습니다. 스포 여름을 앞둔 6월 생기발랄 아이돌 그룹 컴백 대전 펼쳐집니다. MC만 갑니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아 퍼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여름을 앞둔 6월 생기발랄 아이돌 그룹 컴백대전 펼쳐진다 였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동안 BTS에 이어서 엑소, 트와이스, 이달의 소녀, 우아, 엔플라잉, 위아이, 라이트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공원소녀, 에버글로우 등 많은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컴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컴백한 가수들의 특징이 전부 좀 신나고 활기찬 노래들입니다. 여름 분위기에 맞춘 느낌도 있고 최근에 또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또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좀 이제 신나는 노래들이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가요계의 이 신나는 음악 분위기대로 여행도 이제 좀 갈 수 있고 놀러도 가고 그런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넉가지 마피아의 넉언니 휴가를 드리고 스페셜 코너 프로듀스 1077을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이번에 컴백한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귀한 팀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덕하고 있는 걸그룹 우아와 함께 할 거니까 샤방샤방한 초대석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 뭐 맞춘 거 있으세요? 네. 아, 이거 신종 조롱인데. 아, 못 들은 척. 네. 예.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천일은 일곱 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요즘 이분들 비주얼로 입덕하고 노래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보랏빛 매력으로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며 눈에 밟히고 있는 바로 그 걸그룹, 우아의 나나씨, 우연씨, 소라씨, 어서오세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편저격 방송 배텐에 네. 다시 오셨네요. 네. 그럼요. 나나 씨랑 우연 씨는 작년 11월에 저희 마피아 코너에 나오셔가지고 네. 나나 씨가 우승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백상을 타가셨고 네. 우연 씨는 바로 이 얼굴, 이 해맑은 얼굴로 트롤로 활약하셨죠. 그쵸? 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때 두 분 너무 재밌었고 네. 소라 씨는 배텐에 네. 처음 오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배텐의 어떤 그 약간 인방 느낌 좀 나잖아요. 라방 느낌. 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채팅이 좀 무례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오늘 그 세 분 다 지금 무대를 하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그대로 오셨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요. 예. 감사합니다. 소라님 머리에 진주입니다. 맞아요. 네, 예. 진주입니다. 채팅창에 스트로폼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차단해드릴게요. 네. 네. 보통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차단해달라고 하시면 솔직해요. 8차단. 예. 자, 나나 씨와 우연 씨는 그때 배텐 네. 저희 청취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예. 계속 우아 컴백하면 바로 모셔달라고 요청이 엄청 많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나나님은 그때 이제 워낙 똑부러지게 말씀 잘 하셔서. 네. 제가 나나운서 같다고, 아나운서 같다고 하는데. 네, 예. 저희, 선배님께서 그 별명 지어주신 예. 뒤로 제가 무슨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는 저희 팬분들까지 예. 나나운서라고 별명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뿌듯해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인생 업적이 하나 추가됐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봤는데도 역시 말씀을 너무 아나운서처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연 씨는 그때 네. 해맑은 트롤. 예.
지금도. 보통 그 마피아 게임에서 트롤 짓하면 청취자들이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너무 해맑고 너무 귀엽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그냥 예, 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 그럴 의도는 정말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날 그랬네요. 예. 두 분은 머리가 많이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그렇죠. 네, 염색을 네. 했습니다. 우연 씨는 지금 네. 보라색. 네. 그렇죠. 어, 이게 뭐, 무슨 보라인가요, 정확히? 어, 무슨 보라지? 노색. 네. 뭐, 뭐요? 네. 네. 저희 샵. 샵. 그 헤어 선생님이 네. 직접 마,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아, 직접? 네. 네. 직접 블렌딩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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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색. 노래 제목도 퍼플인데. 네. 맞아요. 나나 씨도 지금 금발입니다. 네, 금발에 네. 이번에 앞머리를 처음 붙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어, 소라님은, 어, 그 진주. 네. 네. 그리고 머리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네. 어, 그런가요? 길러져. 길어지신 거죠? 네. 소라 씨도 지금 약간 그린 느낌이 있는데요? 아닌가요? 어, 진짜요? 어, 약간. 색빛? 지금 저희 베텐 스튜디오 조명으로 보니까 좀 뭔가 갈색이랑 그린도 좀. 맞아요. 있는데. 아, 또, 인정 못하겠다. 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제 눈이 영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녹색 태가 끼었나 보네요. 자, 그, 저희, 우아는 매니저님이 베텐러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뭐 차에서 베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나나 언니랑 그때 마피아 나왔을 때도 예. 너무 잘 봤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오늘 그쵸. 그렇게 아. 직접 말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네요. 항상 챙겨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요? 진짜 네. 좋아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네, 하셨어요. 아, 아침에도 연락이 아침에도. 오셨습니다. 네. 아. 직접 만나서도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어, 매니저님들의 청취를 1위 방송이에요, 저희. 예. 채팅창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어, 김철수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네. 웹예능 홍보 2팀에서 네. 콩타작을 그렇게 잘하던데 네. 그렇죠? 홍진호 씨를 정말 네. 재밌었어요. 예, 저도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예. 아, 보셨어요? 봤죠, 그럼요. 그때 홍진호 씨가 저희 베텐 나올 때였으니까. 네, 아~ 맞아요. 그 시즌2 만들어달라는 요청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하고 싶어요. 그때. 아, 그렇죠? 그때 콩타작, 홍진호 씨 타작할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 그냥. 만만하다? 어, 이 사람 잘 맞는다? 어, 그냥 너무 약간. 아빠 같았어. 아빠. 좋은 뜻으로 되게 편하고 너무 착하시고. 네. 네. 아, 네, 너무 아직 좋았어.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같다. 아, 타격감 좋네요. 맞아요. 진짜. 예, 저를 타작해 달라고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깔 게 없죠. 네. 그렇죠, 선배님. 네. 사실 저희 방송 중에 좀 털렸습니다. 예. 어, 공병세님, 우아는 베텐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소라의 엉뚱함을 기대합니다. 오, 네. 엉뚱 캐릭터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음도 터지고 어, 예상치 못한 멘트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거, 그 활약을 오늘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어, 기대할게요. 네. 네. 자, 나나의 나나님, 앞머리 자른 나나 비주얼 머선 일이고. 앞머리를 자른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스입니다. 피스? 네. 그래서 숙소에 가면 앞머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이 새끼.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맞아요. 반대로. 자, 론스님, 콩팀장님하고 홍보 2팀 해체 후 연락하신 적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락은 못하셨죠? 네. 네. 못했어요. 팀장님 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시크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 아저씨. 안 돼요. 기억해 주세요. 네. 콩피아 코너가 이제 넉피아 코너로 넉살 씨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넉가지 마피아 코너도 한번 나오시는 거 어떠신가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한번 한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네. 우연 씨도 많이 하셔야죠. 네, 그럼요. 다음번에 그땐 너가 타야겠다. 에이스. 자, 오늘 세 분 다 별명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아의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해보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퍼플을 배경으로 깔아드리고, 좀 진부하더라도 꼭 하고 지나가야 될 질문을 드릴 건데, 네. 기계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마이크 올라갈게요. 자, 우아, T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팀 소개는요.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를 보셨을 때 우아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나나운서 진짜. 청산 뉴스예요. 감사합니다. 우아가 이제 5월 말에 컴백해서 한창 활동 중인데 네. 신곡 퍼플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빨간색과 파랑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듯이 서로 다른 성격 간의 케미를 그려낸 그런 댄스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청량한 도입부부터 반전의 예. 브릿지 그리고 저희의 엄청난 에너지를 보실 수 있는 후반부까지 각 파트마다 느낌이 많이 달라서 듣는 예.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곡입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데뷔곡 우아 그리고 배드걸 그리고 네. 이번 신곡 퍼플까지 네. 매번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네. 이전 곡들에 비해서 이번 퍼플 컨셉 뭐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1, 2집은 우아의 전체성을 알리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네. 두었는데 네. 이번 3집은 3집은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 네, 전하는 데 포인트를 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필요한 때죠. 온 네. 지구가 지금 맞아요. 끙끙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현진이 천사님이 보내셨는데 퍼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색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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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제로 보라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라색을? 네. 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사실 얘기하기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막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보라색을 좋아하면 좀 특이하다. 아, 진짜요? 네. 그거 있어.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네. 아저씨들이 보라색 좋아하면 이상한데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요? 네. 오해를 좀 그렇구나.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보라색, 뭐 핑크색, 국방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 네. 네. 저도요. 보라색. 자, 얼마 전 5월 13일에 데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전 데뷔 초랑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 뭐 화면에 나오는 이제 비춰지는 네. 모습들이 좀 많이 실물과 좀 흡사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이제 멤버들이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나 말하는 네. 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소라. 이렇게. 맞아요. 카메라랑 좀 친해졌어요. 좀 친해졌다. 카메라 마사지 또 좀 편해지고 네. 자연스러워지고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아는 멤버들 평균 연령이 19세예요. 네. 아직 완전 애기인데 멤버들이 숙소에서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네요. 숙소에서 저희가 근데 초반에는 막 되게 저희끼리 막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막 이렇게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놀지는 않고 숙소에서 뭘 한다기보다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같이 텔레비 보면서 웃고 그런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식탁에 모여서 뭐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먹고 같이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 네, 그렇죠. 힐링하고. 네. 예. 테레비 친숙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 테레비? 예, 테레비. 예. 저도 어렸을 땐 다 테레비였어요. 네, 좋아요. 그럼요. 이범호님, 혹시 멤버들이 꼭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네, 꼭 있어요. 뭐요? 네. 아는 형님이랑 네. 런닝맨, 런닝맨 네. 주간 아이돌. 네. 어. 네. 무한도전. 무한도전. 무한도전은 이제 옛날, 좀 끝나긴 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자주 봐요. 계속 뭐 땡튜브나 네. 이런 데서 보게 되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안 보냐고 하신 분 있는데. 봤습니다. 봤어요. 네, 가끔. 가끔. 네. 배고플 때. 네. 먹방 같이. 그렇죠. 많이 봐주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입덕 포인트는 뭔가요? 뭐 같아요? 입덕 포인트. 소라. 소라 씨. 러블리. 러블리. 네, 러블리한 분위기. 오. 지금 표정은 약간 지금 현타가 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나 씨는? 저는 좀 반전되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반전. 네, 이제 팬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제 그냥 얼굴만 봤을 때랑 제가 입을 열고 말을 했을 때 보이스가 많이 이제 좀 낮아요, 변화가 네, 크다고 해서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또 제가 평소에 멤버들이랑 장난치는 모습이랑 또 이런 공식적인 상에서 말을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예. 네.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발성이 지금 뭐 이미 뭐 딕션이 장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연 씨는요? 저는 해맑음? 그냥 이런 웃는 모습? 웃는 것 모습? 같아요. 네. 자신 있죠, 사실. 눈웃음. 예. 맞아. 눈웃음. 갱얼지. 예. 예. 자, 세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AMPM112님이 오늘 우아 멤버들의 TMI 하나만 말해달라고. TMI. 저 있어요. 소라 씨.
꿈을 꿨는데 꿈. 그 스킨 로션 있잖아요. 네네. 스킨 로션을 머리에다가 바르는 꿈을 꿨는데 왜? 엄청 당황해서 내가 이런 짓을? 이미 발랐으니까 뭐 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네 해서 갔어요. 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귀엽다. 약간 올인원 제품을? 아니면 네, 약 그냥 스킨 로션. 스킨 로션? 그럼 두 번이나 바른 거네요? 네? 올인원도 아닌데? 사실 한 번 하면 어 내가 이런 짓을 할지 네, 할 만한데 네. 또 딴 걸 짜서 또 머리에 발랐다? 맞아요. 이야. 너무 좋아요. 두 번이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나나 씨 TMI 있나요? 저는 오늘 좀 굉장히 부었어요. 아, 진짜요? 와, 이거 망원 아닌가요? 예. 아니요. 눈이 어디가 지금, 부었다는 거죠? 눈도 지금 잘 안 떠지고 예. 네. 조금 죄송한 상태예요. 와, 이거 약간 망원인데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가 잔뜩 올라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소리냐. DJ 이만, 안 보여. DJ 안 보여는 제가 지금 걸렀는데 읽었어요. 예.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걸렀는데 읽었어요. 네. 저는 몸이 부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부었어요. 제가 뭐가 됩니까? 예, 그래요. 그걸 읽네. 예, 아까 눈이 안 좋다고. 눈이 그랬는데. 눈이 굉장히 침침하다고 저희 채팅창 멀리 있어서 못 봤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 봤네요. 역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역시 나나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 우연 씨는 저는 TMI. 오늘 뭐 점심을 약간 국물 있는 걸 먹었는데 차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매니저 언니께서 이게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 덜컹거렸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는 네. 아, 약간 몸에 끼얹었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럴 뻔했습니다. 얼굴에 묻고 좀. 네, 얼굴 살짝 튀기고 네. 담요에 좀 흐르고. 담요에? 오. 지금 차에 좀 흘렀나요, 그러면? 아니요, 차에는 안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막았다? 네. 의상에 튄 건 아니죠? 네, 담요를 두르고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참사라고 하신 분. 네. 아, 지금 약간 매니저 운전 디스한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저희 험하게 매니저님 운전 진짜 잘해요. 그쵸? 맞아요. 진짜 잘해요. 저도 운전을 좀 잘합니다. 오! 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 프리선언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홍보 타임이었습니다. 나. 자,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 우아의 신곡 퍼플을 대놓고 홍보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심층 토크 타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그리고 나나 우연 소라를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 안무가 출신 대표. 소속사 대표님 두 분이 아주 유명한 안무가 출신이세요. 네. 예. 모르셨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에요? 네, 한 분이에요. 왜 두 분이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예, 뭐, 부캐로 활동하신 분이 있죠. 네. 회사 운영 체계가 좀 뭔가 다른가요? 특별한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다른 회사의 운영 체계를 자세히 몰라서 그쵸.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희 생각으로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와 저희의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틀에 가두시지 않고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연습생 때부터 뭐 대부분 핸드폰이나 이런 SNS상을 못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잘 풀어주셨고 뭐 연습할 때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가둬두시지 않고 딱 빡세게 할 때 딱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또 자유롭게 또 보내게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빡 뭐라 그랬죠? 이제 보통 이제 너 나나운서 타이틀 유지하려면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냥 세게 집중적으로 네. 열심히 예. 아 실수했다 그렇죠 네. 괜찮아요 가끔 이제 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살짝 슬라이딩 해주는 게 또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씁니다 예. 자 그러면 곡 나올 때마다 안무를 대표님이 직접 짜주시나요? 원래 네 대부분 대부분 마음에 쏙 든다? 네. 약간 돌림 노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기존에 정말 전형적인 걸그룹의 그런 노래나 춤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제가 가수가 되는 목적도 딱
진짜 나만의 그리고 우리 팀만의 뭔가 독창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저희 춤이나 노래 스타일이나 독특한 게 너무너무 사실 마음에 듭니다. 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뭐야 이상해 그쵸? 이렇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뭔가 설득시켜드리고 싶어요. 그쵸? 이 재밌는 걸 같이 즐겨주세요. 네, 어, 타락박 좋았다고. 네. 나나의 사회생활. 아니에요! 포장 실력. 진심입니다. 그래요. 네, 진심이에요. 그, 콜라보도 많이 하시네요. 브레이브걸스, D, 배윤정 안무가 등등. 네. 예, 예, 예. 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 어, 설아. 어, 일단, 브레이브걸스 선배님은 최근에 만났는데. 네. 어, 생각보다 키가 크시고. 너무 예쁘시고 착해셨어요. 착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희 배텐에도 오셨었는데. 아, 정말요? 어, 콜라보를 또 하셨습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B 선배님과. 와, 네. 정말. 예. 언제 한번 제가 생일이었어서 생일 그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딱 마침 회사에 오셨어가지고 네. 축하해 주셨어요. 직접. 그 잠깐 나오셔가지고. 네. 나오셨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월드스타가. 네.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꼭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선배 가수가 있다? 있습니다. 어? 누구요? 네,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특히 제니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선배님을 보면서 조금 연습생 생활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선배님의 뭐 무대 매너라든지 아니면 뭐 보컬, 댄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너무 멋있으셔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영상을 보면서 블랙핑크와 함께 또 네. 예, 그런 거 보고 싶네요 진짜. 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진짜요? 예, 1부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요? 절반이. 하프타임 갑니다. 자 우아의 뱃걸 듣고 돌아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러게. 아니요. 1부. 아니 안 넘기셔도 돼요. 그냥 이어가요. 아. 네. 그렇구나. 뭐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없었어요? 헤드셋 잘 사용하시네. 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차분한가 봐. 진짜? 네, 저희 원래 네. 텐션 엄청 높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좀 저희 멤버들 중에서 조금 차분한 애들이랑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맞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자,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퍼플로 상큼하고 발랄하고 쿨한 매력으로 돌아온 걸그룹 우아의 나나씨, 우연씨, 소라씨와 프로듀스 1077 코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키워드 토크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네. 자, 수능 금지송. 띵동. 예. 데뷔곡 우아의 킬링 파트 부분이 새로운 수능 금지송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예. 이 우연 씨 파트라던데. 네. 살짝 들려주신다면요. 어, 빠라바라빙, 빠라바라붕, 쾅쾅쿵. 이런 부분입니다. 귀여워요. 네, 이거 진짜 한 8월까지만 듣고, 예, 9월부터 들으면 이제 수능 때 계속 생각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링딩동 넘어서나?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대박. 그렇죠. 어, 수능 금지송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오. 자, 황가현 님이 우아 가사 중에 그 빠라빠라빙
방금 한 빠라빠라 붐 쾅쾅쿵이라는 가사 뜻이 뭐 뜻이 뭐냐고? 어 뜻이요. 예. 아마 이게 약간 심장 소리를 약간 의성어로 나타내는. 아 심장 뛰는 소리예요? 네 그거지 않나. 아 네. 그렇군요. 예. 추측이에요? 네. 어 지금 방금 만든 거예요? 작사가님의 네. 작사가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아. 열심히 생각해본 결과 이게 뜻이 뭘까? 아 그래요? 아니 가사를 받았을 때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어. 이렇게. 사실 그때는 사실 물어볼 그 짬이 용기가 아니었다. 아 용기가 안 나서. 아 내가 이런 거 함부로 물어볼 수 없다. 눈치 보느라고. 예, 뇌피셜이었습니다. 이번 신곡에서도 퍼플 부분이 중독성에 있어서 수능 금지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이 중독적인지 좀 가르쳐 주신다면. 오, 되게 많은데 네네. 저는 그 일단. 그 후렴 부분, 그쵸. 퍼플, 퍼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제일 네. 일단 처음으로 가장 중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퍼플, 퍼플. 네, 네 계속 퍼플이 많이 후렴 부분에 반복이 네. 됩니다. 김차기장의 네.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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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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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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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검색어.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나나 씨랑 우연 씨의 연관 검색어예요. 네. 네. 나나 씨는 좀 고양이상 그리고 네. 우연 씨는 좀 강아지상. 네. 네. 딱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사람 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고양이상도 몇 번 불려봤는데 대체로 토끼상이라고 토끼상?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지으면 사실 아무 상이 아니에요. 아무 상이. 네, 이게 좀 TMI인데. 예. 무상입니다. 무상이다. 네. 눈꼬리가 처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서 무상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무상. 네, 네. 무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옆에 유민상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주세요. 네. 뭐 차단은 아니고, 영광이죠. 네. 무상, 무상이라고 하시면 되죠. 네. TMI. 무념무상무. 네. 소라 씨는 무슨 동물 닮았나요? 저는 다람쥐요. 어, 그러네. 오, 네. 다람쥐가 있네요. 딱 보니까. 햄스터도. 햄스터 느낌. 맞아요. 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람쥐. 그런 얘기 들었나요? 네,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볼이 엄청 빵빵. 왜 이렇게 좋아하죠? 빵빵한데 부채를 펼쳤어요, 이렇게. 예. 네, 지금 네. 엄청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오히려? 네. 어, 그렇군요. 햄찌상. 햄찌. 예. 볼에 도토리가 있었군요, 어렸을 때는. 예. 네, 맞아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 왜요, 왜요? 나나 씨. 부채. 아니, 소라 씨가 이렇게 쫙 하길래, 저도. 머리 좀 빵빵. 그니까. 네네. 어, 살이 들렀어요. 네, 괜찮아. 자, 물 한잔 하십시오. 예, 저희 배텐 자연스러운 방송이에요. 어, 아니, 왜 웃는 거죠? 그 뭐. 기니피그. 기니피그? 네. 아, 기니피그. 어, 저 있어요. 뭐요, 뭐요? 저 처음부터 생각났었는데, 그 네네. 캐릭터. 캐릭터. 푸, 푸. 푸? 아, 푸. 아, 너무 곰. 귀여우세요. 노란 곰. 네. 노란 곰. 네. 좋은 뜻이에요, 네. 그래요. 기니피그가 아니라 그냥 피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이건 차단이죠? 아, 차단해야죠, 이거는. 네, 너무 재밌는 예, 것 같아. 나나 씨가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그. 우연 씨는 혹시 뭐 떠오르는 동물이, 동물상이 있다?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해도 될까요? 말해도 될까요? 예. 아마. 아마. 나도 그 생각. 어, 어, 동의? 야 이거. 예. 하마. 좋은 뜻이겠죠.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 예. 하마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냄새 먹는 하마라고 하시는 분. 이건 안 되죠? 차단해드리고. 너무 재밌어.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동물 세 마리나 이렇게 별명을 얻어갑니다. 예. 자, 어, 어, 근데 동물을 기르는 거는 또 반대시네요. 나나 씨는 강아지 어? 기르시고 우연 네. 씨는 고양이를 키우시고 네. 맞아요. 오, 어떻게 나나 씨의 반려견은 뭐예요? 흰둥이입니다. 흰둥이? 네, 권인둥이. 권인둥이. 네. 오, 뭐 이렇게 그 무슨 종인가요? 말티즈예요? 네, 말티즈예요. 아. 제가 짱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또 짱구 캐릭터 속에 흰둥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쵸,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뭐 나중에 강아지 키우게 되면
꼭 그 강아지가 검정색이어도 흰둥이라고 지어야지 해서 흰둥이가 됐어요. 강아지 무슨 죄입니까? 검은 털을 갖고 있는 흰둥이라고 불리고. 아니요. 실제로는 흰둥이입니다. 실제로는? 흰색 털이. 흰색 털이. 네. 알겠습니다. 예. 우연 씨는 그 냥이는 이름이 뭐예요? 밤이입니다. 밤이? 네, 밤이. 그 까먹는 밤이에요? 아니면 그 아침, 저녁? 지을 때는 그 까만 밤. 까만 밤. 밤하늘. 네, 그걸로 지었는데 그 밤톨이 그 밤이 또 너무 귀여워서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색이에요? 약간 회색이랑 갈색이 섞여서 그 색이 약간 밤 하늘색 같아서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밤이라고. 예쁘네요, 진짜. 밤. 정박밤. 네. 박밤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서운해하셔서 두 개 다 해. 그래서 정박밤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채팅장 보지 마시고. 자, 다음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네. 족발. 족발. 소라 씨의 연간 검색어. 네. 소라 씨의 최애 한국 음식이 족발이라고. 맞아요. 족발이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처음 먹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먹었어요. 족발이라는 게. 예.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처음 느끼는. 쫀득쫀득하고 네. 고기고 또 그리고 같이 먹는 것들도 맛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목동에도 되게 맛있는 족발집이 있거든요. 진짜요? 뭐가 알려주세요. 최애 족발집 어디 동네에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족발집. 그 뭐지? 압구정. 같이 갔나 보네요. 어디지? 아, 네. 짱짱짱짱. 네. 족발집. 족발집. 네. 압구정에 있군요. 네. 로데오. 목동에도 되게 맛있는 족발집. 진짜요? 기가 막힙니다. 가고 싶다. 알았으면 미리 사다 놨을 텐데. 네. 이제 알았네요. 그러면 2위, 3위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건 뭐 있으세요? 네. 1위는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네. 이거 약간 그 하드한데 밥에다가. 네. 이렇게. 그냥 먹어요. 그냥 드세요? 네. 좀 그냥. 짜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 엄청 맞아서. 그래요? 네. 그냥 먹어요. 밥도둑. 예. 또 뭐 좋아하세요? 또 뭐지? 콩나물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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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입맛이. 네. 완전 한국에 그러니까. 최적화돼 있어요. 네. 맞아요. 건강한 음식 엄청 좋아해요. 그쵸. 맞아요. 한식. 밥도둑 스타일. 아침부터 따뜻한 녹차 마셔요. 따뜻한 녹차. 네. 그렇군요. 뭔가 토속적인 느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뭐 혹시? 저 닭발. 닭발? 네. 여자분들이 닭발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맞아요. 멤버들 다 좋아하는데 저만 뭔가 더 잘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약간 보여준 겁니까 지금? 저를 자주 보여주는 거. 이게 부채가 아니라 닭발이었구나. 귀여워. 아이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나나 씨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최애 음식, 소울푸드. 소울푸드요? 닭발이요. 닭발, 곱창, 뭐 이런 일자가 끼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매운 것도 좋아해서. 곱창도 좋아하시고?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자, 우연 씨는 뭐? 저는 피자요. 피자? 네, 피자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배달해서 먹나요? 아니면 만들어 먹나요? 배달해서. 자, 해맑아요. 그렇군요. 각자 이제 좀 이렇게 음식들이 다르면 멤버들이 뭔가 이렇게 주문하고 그럴 때 다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는 그럴 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각자 시켜 먹어요. 네. 각자 시켜 먹어요? 네. 네. 그냥 각자 이거 먹어? 난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해서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뭐 둘 이렇게 나눠질 때도 있고 네. 완전 각자 시킬 때도 있고 자유도가 있네요. 네. 네. 그래요.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허쉬 구구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멤버들이 보기에 소라 씨가 이제 한국인 다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젠가요? 요즘에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소라가 약간 가끔가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약간 진짜 저희가 실제 동갑이라서 친구 찜친 말투가 나올 때 그럴 때 뭐지? 얘 한국인이다 이렇게 야, 네. 뭐 아니잖아. 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03년생 동갑이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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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국식 추임새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줄임말 이거.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탕수육 게임. 오.
우연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탕수육 게임 능력자라고 들었어요. 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맞아요. 어, 그래요? 네. 멤버들이랑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네. 네. 거의 나나 언니랑 조금 막상막하였었고 예. 다른 멤버들한테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나나 씨랑 한번 그러면 한판 보여주시겠어요? 진짜요? 예, 여기서 갑자기 도전을. 갑자기 지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지금. 예, 역대 네. 무패 탕수육 게이머 우연 씨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로 네. 해볼까요? 탕수육으로 가죠. 좋습니다. 네. 네. 시작. 탕수육 네요. 언니랑 저는 네. 항상 게임이 안 끝나요. 맞아요. 와. 항상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네. 네. 네. 소라 씨랑 함께 해주세요. 네. 소라. 네. 저도 잘해요. 잘하세요? 네, 저 잘해요. 그럼 비빔밥. 비빔밥으로? 비빔밥? 왜 갑자기 바뀌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지. 오케이. 당황했어. 비빔밥. 응. 비빔밥. 응. 네. 비. 빔밥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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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틀어줘 잘 틀었어 이거 틀어달라고 어 이거 어렵네 비빔밥이 더 어렵네 비빔밥 그렇네 어 그래요 저는 제가 진 걸로 할까요? 저는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 탕수육을 해볼까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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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위험했어요. 제가 됐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아의 우아. 우아. 탕수육 게임 되게 쉬운 건데 이렇게 안 돼. 응? 소리 나갑니다. 아, 이건 녹화 방송. 오. 헤드폰으로는 안 들리는데 저희 말하는 건 여기 들려요. 오.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네. 이분들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ASMR. 가까이 대고 해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 펜이 너무 귀여운 거 네, 같아요. 연필을 갖고 연필인 줄 알았는데 볼펜이야. 그리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 드릴까요? 안녕. 드릴까요? 오, 근데 진짜요? 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보라색 가실래? 오, 어, 언니 파란색이구나. 어, 어. 지금이랑 이 언니 라디오 오, 부츠예요. 진짜요? 옆에 써 있죠, 파워 FM. 네. 와, 되게 우와. 특별하다. 잘 만드셨다. 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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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희 무제한으로. 와우. 저희 되게 쓸데없는 거에 탐내는 편이라서. 맞아요. 탐내는 좀 탐나는 거기도 해요. 맞아요. 엄청나게. 자, 가겠습니다. 네. 혜성재텐, 오늘 프로듀스 1077, 우아의 나나, 우연, 소라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짱구덕후. 나나 씨의 연관 검색어. 아까도 네. 흰둥이 얘기하셨는데 완전 짱구덕후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짱구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일단 짱구 만화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계속 그냥 그 동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보는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과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들이 안 들어요. 세상살이. 네, 근데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뭐 밥 예. 먹을 때나 저희가 뭐 스케줄 이외에 뭐 잠깐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 보면은. 네, 기분이 좀 힐링되고 생각이 좀 정화가 됩니다. 오, 그 정도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 약간 뭐 이제 스케줄 사이사이에 네. 뭔가 좀 마음이 번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짱구를 틀어놔요. 짱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그 뭔지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봤던 거 막 또 보고 그러나요? 네, 그냥 대사를 다 외우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뭐 극장판도 너무 즐겨보고 네. 심신의 안정을
받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캐릭터 물건 같은 것도 갖고 계신가요? 네, 많이 갖고 있는데 파우치도 있고요. 짱구 파우치. 네, 식기 세트도 있고. 네, 그리고 짱구가 실제 거. 짱구가 쓰는 식기 세트도 있고요. 짱구 잠옷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피규어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강아지 옷도 짱구 흰둥이 강아지 옷으로 입혀놨어요. 흰둥이 옷은 뭐예요? 그 짱구 잠옷 캐릭터에 세모 네모 이렇게 그려져 있는 민트 색깔 잠옷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아지 옷으로 나온 거래. 저희 강아지한테 입혔어요. 그래서 그거 입고 산책 나가는 날에는 아주 인싸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덕후시네. 네, 맞습니다. 예, 짱구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채팅창에 저 뒷짱구인데 저도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 차단해 드릴까요? 짱구. 네. 예. 짱구 성대모사 그럼 가능합니까? 짱구 성대모사는 사실 저희 멤버 소라가 훨씬 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짱구라서 모르시는 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우리는 뭐 이제 더빙판으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예. 오이, 올라, 신호스키다쥬. 진짜 잘해요. 진짜 잘못해요. 아, 원조 짱구? 네, 아, 원조. 예. 신노스케.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신노스케. 신짱. 신짱. 예. 신짱. 그래요. 나나씨가 그러면 한국판으로 한번 해주시죠. 할 수 있어, 언니. 할 수 있어. 워낙 톤이 낮아가지고, 근데. 엄마! 무서워. 짱구 성인 됐어요. 무서워. 죄송해요. 네. 따라하지 못하겠네요. 어, 그렇게 덕후인데 이거 성대모사는 또 좀. 맞아요. 네. 어려워요. 제 목소리에는. 그래요. 진짜 엄마 같다고. 변성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짱구 군대 가야겠네라고 하신 분. 우연 씨나 소라 씨는 또 뭐 덕후신지. 우연 씨는 무슨 덕후세요? 네, 저는 드라마도 좋아하고 드라마. 또 캐릭터 중에는 산리오 캐릭터라고 좋아합니다. 산리오. 산리오? 그게 네. 뭐예요? 그 헬로키티랑 예.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헬로키티 아세요? 헬로키티 알죠? 네네 네, 그 친구들입니다. 아,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산리오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인생 드라마는 뭐예요? 제가 드라마는 참 많이 봤지만 아직까지 인생 드라마는 못 만나봤는데 좀 재밌게 본 거를 꼽자면 제일 재밌었던 거 도깨비나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네. 아, 약간 그 로맨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일 뭐 좋아하는 배우? 배우님. 제가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씨. 네. 아~ 그렇죠. 나의 아저씨. 네.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호텔 델루나. 네. 연기 정말 잘하시죠. 맞아요. 예. 소라 씨는 외계인 덕후시라고요? 네, 잘 모르겠는데 예. 그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외계인. 외계인? 네, 네. 실제 외계인은 있을 것이다? 네, 있을 있다? 것 같아요. 외계인이랑 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데 학교에 가는 중에 친구랑 둘이서 가는데 제가 혼자 그 학교 가는 길이 20분이나 걸리는데 20분 동안 계속 외계인이랑 우주 얘기를 계속했어요. 혼자. 와. 처음 들었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외계인 굉장히 좋아하고 외계 모이기로 토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 지구인들이 외계인이랑 만날 때가 온다고 봅니까? 저희가 약간 외계인 모습으로 좀 바뀌고. 아, 우리가 점점 외계인화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예. 그 우주의 세계가 저의 미래예요. 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뭐 손가락이 길어지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노란색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진짜? 네. 머리카락이? 아니요, 그냥 머리카락이 없어질 것 같아요. 머리카락 없어? 민두? 네. 그 머리, 내 머리? 머리의 모양. 모양이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게 생길 것 같고. 예. 네. 어머, 진짜. 구체적이다. 네. 구체적이네요.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길게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명이 길어지고, 머리 모양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네. 남자, 여자는 또 차이가 좀 있고, 머리카락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대머리가 된다? 네. 그러면 약간 그 머리가, 이제 빠진 분들은 조금씩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진화하고 있는 거였군요. 맞아요. 네.
자, 외계인. 아니, 저도 되게 외계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검색어는 공포영화. 나나 씨랑 소라 씨가 공포영화 매니아예요. 네. 우연 씨는 공포 극혐자. 네, 네, 무서워합니다. 나나 씨는 뭐 공포영화 봐도 안 무섭나요? 사실 무서워도 하는데. 네. 근데 좋아해요. 그 짜릿함을 너무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놀이기구 짜릿하거나 뭐 매운 거 먹듯이. 놀이기구는 못하고. 못해요? 네, 매운 거는 잘 먹고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공포영화 좋아하고. 네. 오. 제일 재밌게 본 공포영화는 뭐예요? 이건 사실 무섭다기보다 잔인한 것이 더 큰 영화인데. 네. 소우라는 영화예요. 네. 거기서 뭐 미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어금니를 생리를 풀리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오토바이에 갈리는 장면도 조금.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걸그룹 멤버가 그 톤으로. 스포야, 스포. 아금니를 네. 뽑거든요. 약간 그 소우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잔인하죠. 그렇죠. 많이 잔인하죠. 예,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어가지고 잘 못 네. 봅니다. 네. 예. 소라 씨는 공포영화.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니면 좀 짜릿해서 좋은 거예요? 무서운데 그냥 너무 그게 좋아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깜짝 놀라는 느낌?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얼음이 되는 네. 되나요? 아. 반대로. 그렇군요. 속으로는 놀랬는데. 네. 그리고 그냥 무섭기만 하는 공포 영화 말고 스토리가 제대로 있는 공포 영화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치. 뭐, 예. 그러면 뭐 그 제일 재밌었던 공포 영화? 저는 그 저것. 저것? 그거. 저것이란 말이야. 저것. 잇. 예. 네. 아니 뭐 비슷하죠, 비슷한 말인데. 저것이란 말이야. 너무 재밌어. 예. 저보고 저것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점마. 예. 저거. 헷갈리만 하죠. 네. 저도 공포영화 같은 거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진짜요? 예. 정말요? 예. 어디서 놀래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밍밍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시죠? 약간 좀 귀신을 졸업했습니다. 오. 예. 우연 씨가 이렇게 귀신 좀비 엄청 싫어하신다고. 네. 진짜 너무 무섭고. 그냥 볼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보고 나서도 너무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생각나고 막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생각나고 그런 느낌을 별로 안 머리가 없는데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나지?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 공포 프로죠. 공포 프로를 보고 나서 우연히가 못 씻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제가 불을 계속 꺼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나오고 아 잔인하네. 네. 깜짝 놀래죠 그러면. 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머리가 없는데 막 거품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네. 이런 느낌. 핀가? 그리고 나나 씨 무섭네. 톤도 낮으면서. 네. 그리고 세수할 때 눈 감았을 때 빨리 뜨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데 눈 쓰라리면 네, 더 막 뭐지? 거울에서 막 귀신 예. 보고 있을까 봐. 그렇죠. 나나 씨 세네. 좀비도 싫어하세요? 네. 좀비. 쫓아오는데. 근데 사실 좀비 영화는 조금 몇 개는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요? 네. 귀신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귀신. 놀래키는 친구들. 네네. 거울에서 나오고. 네. TV에서 나오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방송 놈들이 잘 준비할 거예요. 공보특집 같은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부탁드려요. 와, 불러주세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공보특집을 하거든요. 우와, 진짜 저희 여기서 예, 라디오지만 할 거 다 합니다. 저희. 우와. 저희 불러주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실래요? 너 진짜 재밌을 거야. 우연 씨 반드시 와야 됩니다. 공포 특집. 깜짝깜짝. 뭐야 나나 씨가 제일 놀래네. 아니. 짜릿합니다. 허세였군요. 네. 뭘 짜릿해. 허세도 좀 많이 추가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허세엔 짜릿. 네. 짬 좀 피디 잘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원래 귀신이 많아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귀신이면 연예인들 많은 방송국에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검색어. 택배. 택배. 소라 씨의 검색어예요. 일본에서 소라 씨에게 보낸 택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진짜 많아요.
어, 뭐 이렇게 가족분들이 보내시나 아니면 네. 팬들이? 엄마께서 엄마가? 네, 보내주시는데 어, 옷이나 그 제가 녹차를 되게 잘 마시는데 녹차팩 녹차팩을 한 5팩 정도를 얼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시는 걸로? 마시는, 마시는 거예요. 네. 입녹차? 네. 아, 그거 진짜 맛있죠? 맞아요. 예. 그, 그곳 녹차는 또 맛이 다릅니다. 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 먹는 거.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어, 녹차 삼겹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맛있겠다. 녹차 삼겹살? 알지? 녹차 삼겹살. 그 잡냄새 없어져서. 잡냄새가 없어져서. 네. 예. 몰랐어? 있어. 녹차 삼겹살. 너가 진짜 좋아할 걸? 맞아요. 녹차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어.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예, 그 삼겹살인데 돼지를 녹차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달라요. 어, 돼지가 네. 녹차를 맞아요? 그럼요. 아, 마시는 게 아니라 먹어서. 입, 입. 예. 녹차잎을 돼지가 먹어서. 돼지가 어떻게 녹차 이렇게 마시겠어요? 예. 녹차잎. 예. 진짜 맛있어. 나중에 먹으러 가자. 약간 의심하시네. 진짜. 진짜로. 실제로 존재해. 근데 우연이가 거짓말 치면 얼굴 다 나와요. 아, 아니, 아, 소라 씨 엄청 속이고 놀렸군요, 두 분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녹차잎을 풀을 녹차를 먹여가지고. 진짜요? 예. 예. 아, 저도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위슬님이 일본 집에서 택배를 많이 보내신다는데 옷 말고 또 아, 녹차를 보내신 거예요. 네, 답이 됐네요. 네. 근데 방이 지저분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엄마가 예. 그 박스로 보내주시잖아요. 박스. 네, 박스 보내주시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니까 바닥이 점점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좁아지죠. 네, 맞아요. 어,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숙소 방을 누구랑 같이 안 쓰시나요? 방은 어, 혼자 쓰는데 어. 근데 잘 때만 멤버 한 명이 와요. 민서. 어, 네. 잘 때만. 네. 평소엔 못 들어오기 때문에. 택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네. 없어서. 그래요. 숙소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숙소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거? 어, 아직? 맨날 재밌어요.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 맞아. 아, 외롭지 않아. 네, 외롭지 네. 않죠. 네, 혼자가 어, 아니니까. 불편할 땐 없나요? 어,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짐이 좀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혼자 뛰놀 공간이 없죠. 맞아요. 뭔가 우리 우아 멤버들만의 숙소에 룰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지켜야 된다. 어, 청소 규칙이 맞아요.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씩 방 청소, 거실 청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규칙이 있고요. 그거를 네.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벌칙. 네. 일주일 동안 그, 만약에 어제 거실 청소를 안 했다. 그럼 네. 일주일 동안 거실 청소 계속하여. 네. 계속 하고. 네. 벌칙이네요. 네. 네. 오, 벌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 거의 요즘에는 헷갈 맞아요. 까먹는 멤버 없어요. 네. 맞아요. 초반엔 좀 있었는데. 룰이 네. 엄격하네. 네. 맞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서로 까먹고 네. 은근슬쩍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꼼수. 싶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놨죠. 오, 거의 네. 병영 생활 같다고 하신 분이. 네. 군대네 군대. 이거는 서로 잘 지킵니다. 멤버. 아, 네. 일주일 벌칙 걸린 멤버 누구 있습니까? 제가 투방을 하는 본인이에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근데 또 열심히 해요. 네. 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걸렸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검색어. 나른한 밤. 와 나나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 네. 그 나나 씨의 라이브 콘텐츠 제목. 나나의 나른한 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어, 여기서는 제가 저희 와우 팬분들의 사연도 들어주고 또 그에 맞는 고민 상담도 해주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니면 추천해주시는 음악들도 틀어주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라디오 같은 방송입니다. 아, 나나밤. 네. 네, 맞습니다. 예, 라디오네요, 라디오. 네, 그렇죠? 라디오예요. 그 DJ 하시기에 아주 훌륭한 보이스를 갖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예, 네. DJ 욕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이제 혼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또 예.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어, 그에 맞는 사연에 맞는 또 저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도 다시 되짚어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또
나나의 나른한 밤을 하면서도 말이 많이 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그런 제 개인 그쵸. 라디오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라디오 같이 말 많이 하는 방송 하다 보면 말이 더 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몇 시대 라디오가 좀 이렇게 땡기나요? 저는 밤에 조금 텐션이 밤에. 좋아가지고 예. 네, 9시. 9시? 네, 9시가 딱 적당한 시간 같아요. 한 시간만 하실 건가요? 뭐 텐션 많이 오른 날에는 솔직히 새벽까지 하고 싶어요. 새벽까지도. 네, 끊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배성재 나가라고 하시는데. 비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라디오 DJ가 됐다 치고 오. 나나의 텐, 나텐 방송을 한번 네. 오프닝을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와우. 예, 한번 멋있다. 들려주세요. 네. 우와. 안녕하세요. 와의 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나나의 텐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대성재 선배님, 우아의 우연씨, 그리고 우아의 소라씨가 나와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대답해주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혹시 뭐 요즘 살면서 뭐 힘든 거나 아니면 고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연. 네. 네. 와, 지금 와. 저희가 대본을 써드렸는데 네. 그냥 애드립으로 쭉 하셨어요, 그냥. 네, 저는 사실 대본 읽는 것보다 좀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시네요,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JH8978님도 나나운서님이 라디오 DJ 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매력적인 저음이라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연기돌. 오! 네. 연기도 한번 해주세요. 연기돌. 와! 네. 나나 씨랑 우연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 드라마에 네. 출연하면서 연기돌로도 활약하고 계세요. 네. 나나는 노빠꾸 로맨스. 네. 우연은 좋아서 구독 중 2 라이브 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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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봤나요? 모니터하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네, 멤버들이랑 같이 막 틀어서 보지는 않았고 네. 멤버들이 모니터링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소라 씨가 보시기에 나나 네. 씨 대 우연 씨 누구의 연기가 더 좋았다? 오. 나나 대 우연. 하나, 둘, 셋. 말해야 돼요? 네네. 나나 대 우연. 말해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 근데. 자, 나나 대 우연. 근데 그 우연이와 나나 언니가 했던 그 역할이 완전 달라서. 아, 완전 다르죠? 네. 그쵸. 그래서 나나 대 우연. 하나, 둘, 셋. 아. 둘, 셋. 소라. 우연. 아, 어? 이건 입장이 있어요. 입장. 아, 입장이 있다. 역할이. 네. 우연이는 학생 역할이었잖아요. 학생. 거의 너무 저도 학생 학생이고 예. 네. 약간 동생 역할이었어요. 아, 동생. 그래서 더 뭔가 우연이의 본 모습이랑 조금 비슷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나나니의 연기도 너무 좋아해요. 네. 조금 이제 와서 수습하려 하지 마요. 네, 저는 항상 그 잘 챙겨 먹고 받고 항상 캡처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언니가 너무 쑥스러워해서 제가 못 보여줬는데 우연이랑 나나 언니랑 다 캡처해놨었어요. 고마워요. 진짜 뺐습니다. 화장실 소등 1회라고 하신 분 있고 소라 씨 들어갈 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머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나 펀치. 네. 펀치. 나나 씨의 펀치. 검색어. 네. 나나 씨가 부끄러울 때 주먹 쥐고 흔드는 포즈를 자주 취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나 펀치. 네. 예, 약간 드럼 치는 듯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드럼. 이제 앞에. 맞습니다. 네. 형 맞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에요. 펀치력이 좀 세신가요? 되게 맞아보신 분. 아, 소라씨 맞아보셨고. 아니요. 장난으로.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그쵸. 그럼 매운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아니, 보통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아, 네. 웃을 때 제가 웃을 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퍽퍽 쳐요. 맞아, 멤버들이 그냥 퍽퍽
그 해본 적이 있는데 퍽퍽. 네, 그 중에서도 나나 언니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아, 매워요? 제가 손이 좀 매워서 힘도 좋고 힘들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 나나펀치로 엔딩 포즈 어떠냐고 하신 분인데. 오, 오 네, 너무 좋다, 좋다. 이번 활동 때 네. 귀여울 것 같아요. 엔딩 잡히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쉽게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펀치 기계 쳐보셨어요? 펀치 기계, 네, 쳐봤어요. 잘 나와요, 점수? 한번 최고 기록했었고요. 최고 기록했어요? 네. 진짜? 진짜, 진짜. 어. 와. 팔씨름 진짜 잘합니다. 팔씨름을 잘해요? 네. 오. 네, 진짜 잘해요. 네. 최근에. 네, 최근, 이거는. 아직 안 나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요? 네. 좀 지켜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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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따로 하나요? 아니요, 운동 안 합니다. 아, 타고난 팔임? 네,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서. 아, 춤을 많이 춰서 근데 좀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거 네. 이렇게 막. 배성재 배 때려보자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딱밤도 잘 때리냐고 하십니다. 아, 짬준이 나오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못하겠어. 아, 그건 좀 약하시고. 네. 짬준하고. 주먹은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기 쉽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째려보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딱밤이라고 시켜볼 수 있는데. 맞아요. 팔씨름 그래서 많이. 팔씨름을. 네. 최근에 뭔가 누군가를 이긴 것 같네요, 그죠? 네. 기대해 주세요. 좋은 승부가 곧 펼쳐집니다. 홍진호는 이겼었죠. 네, 맞아요. 홍진호가 팔씨름을 쳤어요? 네. 네. 와. 팀장님. 그 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하차시켰어요. 진짜요? 예. 제 클로징에 ASMR. 네. 그게 헤드폰으로 모니터 하시고, 원래 ASMR이 거의 뭐 안 들리듯이 하는 게 인터넷 컨텐츠잖아요. 네.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릴 정도로, 청취자들이 무슨 가사인지 들릴 정도로 네. 이제 네. 바람소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네. 네. 예. 좀 볼륨을 잘 조절해주세요. 네. 네. 배성재 텐, 오늘 우아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나씨, 우연씨, 소라씨, 배텐에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즐거운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아, 다음에 꼭 마피아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혹은 네. 공포 특집 때. 네. 네. 아, 불러주세요. 네. 네. 보이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그, 이렇게 눈앞에. 아, 당연히. 가발 이런 거. 당연히 보이죠.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4D예요, 4D. 와우. 네, 깜짝 놀랍니다. 저희 배튼 그 땡튜브에서 공포 특집 검색해 보시면 아, 네, 온갖 장치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그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고려해 봐주시고.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번에 나나 언니와 마피아 게임에 이어서 네. 이렇게 한 번 더 배텐에 나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소라의 엉뚱 매력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나나씨. 네. 이제 진짜 저번에 또 이어서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오늘 좀 많이 놀린 것 같은데 네, 정말 아, 죄송하고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다 먹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이랑 이번에도 세 명에서 같이 나오니까 더 재밌기도 하고 스케줄 하고 왔는데도 힘이 더욱 나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보다 덜 부은 나나씨. 네. 소라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멤버들이랑 선배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편안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다음에 또 외계인 토크 많이 하죠. 네. 시간 더 내서.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귀청소 타임 우아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see you. I see you. I'm your fan. I'm your fan. Hope you're Sam. Give me you. Give me you.
마 피터팬 팬 데려가죠 네버랜드 불꽃같이 새빨갛게 타오르는 러 모르는 척 새침하게 얼어붙은 너 대답은 필요 없어 정답이 여기 있는 걸 뜨거운 나 차가운 너 Red and Blue Let's make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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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make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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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make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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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나 차가운 너 Let's make purple 지금까지 우아의 나나 우연 소라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우아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누가 소우 꿈꾸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우아 꿈. 무서워요. 우아 꿈. 재밌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마. 맞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네. 정말 닮았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어, 좋은 동물이잖아요. 네? 좋은 동물이니까. 하마요? 하마 뭐가 좋은 동물이에요? 그 기니피그랑 네 뭘 말씀드렸죠? 하마. 예. 네. 정말 좋은 뜻이. 네. 하마가 무슨 좋은 뜻이 있죠? 다 착해 보여요. 하마가 착해 보여요. 네, 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맞다, 맞다. 인상도 너무 좋고. 아, 하마 인상이 좋다. 그리고 약간, 네. 하마가 원래 되게 사나워요. 네, 진짜요? 하마라는 동물이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렇지만 거의 맹수예요. 반전 매력. 어? 반전 매력. 전 세계적으로 악어한테 죽는 사람보다 하마한테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아, 정말요? 하마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문대요. 무섭다. 네. 어디 가서 하마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곰도 닮으셨어요. 저 라디오 곰. 아, 귀여워. 곰이. 아, 아니, 형사가 하신 거 아닐까요? 예? 아, 저를? 어, 오늘 나나씨 조롱. 아니. 조롱 농도가 장난 아니네요. 웃지 않으면서 할 거. 진심돼. 조롱의 여신이네. 아, 소라 씨 요거 안 보이시죠? 네, 안보여요. SBS 마스코트. 아! 제가 알지. 제가 또 SBS 마스코트이긴 해요. 아, 진짜요? 네, 네. 어, 나조롱. 나랑. 콩이 없으면 배를 깐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네. 왜? 곰이 맞지? 곰이에요, 곰이. 아, 이름이 곰이에요? 아,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귀엽다. 아니요. 파란색 검다. 이건 고릴라. 예. 파란 거. 아,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예, 고릴라. 이 어, 맞네. 라디오 그 마스코트는 고릴라고요. 아, SBS 마스코트. 얘는 SBS 마스코트지. 오, 귀여워요. 귀엽다. 귀엽다. 조롱에 최적화된 걸그려서 홍진호랑 한번 만나가지고. 어, 이거 펜 가져갈게요. 아, 네,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어, 네. 아,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 정말요? 하이! 여기 이쪽으로 서시면 돼요. 네. 아, 저희 셋만 찍나요? 아니요. 같이 찍고 싶어요. 여기 있을게요. 네. 여기 있을게요. 이쪽으로. 아니, 너가 저쪽에. 방금 아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연양. 어, 우연이.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도. 어, 저 소라 씨가 얘기한 줄 알고. 아, 아니에요. 뭐, 그냥 쓰셔도 돼. 아니. 그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이랑 찍을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배노다리. 10만이 됐나 봐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셀카 찍어주시죠. 네, 네. 네. 어, 오늘 되게 털리네. 오빠가 좀 뒤에 나오네. 아, 이것도 같이 찍으. 아, 왜 그러세요? 방금 누가 얘기했어? 어, 나나. 아, 오늘 조롱. 12개 맞았는데. 잠깐만. 아니, 원래 이 정도예요. 아, 정말요? 네. 아. 일단은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르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왜, 윤씨 방금 약간 이렇게 자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잘랐어. 손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아, 손이 떨린다. 하나, 둘. 뭐가 찍은 거야? 찍은 거야? 빵 터졌어. 안 찍은 거 같은데? 버튼 안 누르고 있는 네, 버튼을 못 누르고. 이거 왕따 시킬 때 버튼 누른 척하고 그러면 타이머 했어, 타이머. 타이머. 되게 성의 없으신데? 죄송해요. 저희가 웃음이 터지면 숙제를 못해서 한 잔만 더. 못 찍을 것 같아. 소라 씨? 못 찍을 것 같아. 방금 저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소라 씨. 오케이. 언니가 들어줘. 오케이. 꺼졌어. 야, 끝까지 안 찍어주네.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진정. 네. 나 지금. 아, 이거 잘렸다니까? 아, 잘렸다니까. 죄송해요. 아, 여기 하나는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건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셀카도 찍어주시면 돼요? 네. 네. 이쪽에서 한 분씩 와서. 아, 한 분씩. 그냥 이건 안 나왔대. 아, 너무 그냥 포샵으로 붙이래, 나. 포샵으로 이 붙이면 돼, 곰. 어? 곰을 붙인다고? 아니 왜 이거 언제 복근 생길 것 같아. 어, 네, 괜찮나요? 찍을까? 응. 응, 그래. 어, 내가 빠지니까 신경 써서 찍네. 아니에요. 와, 이 화면이 더 늦구나. 아, 아니. 맞아, 조금 늦어. 아, 저기만 늦네. 실시간이고 이거는 아 그렇구나. 여기다가 여기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아, 이쪽 여기 안녕 우아 저 제일 마지막 지금. 아, 네. 네.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퍼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이 잘 털리는 이유가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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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저희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피나? 괜찮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피 안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한테 만들어주는 이유가 괜찮아요. 안녕. 약간 둘 다 이상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생방으로. 아. 갑자기 다시 오셔가지고. 네, 작가님, 그, 팬정님.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가 많네요, 안에. 네, 이번에 저희 앨범 진짜 야, 야, 예뻐요. 야. 와. 와, 여러분 사서 보세요. 너무 예뻐요. 와, 책이 있네. 네. 편지가 또, 와.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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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벌써 나른해지셨네. 네, 나른함. 네, 안녕히 계세요. 중간 중에 글이 있어. 또 놓고 하는 거 없죠? 네. 아, 이게 색깔이 다르고요. 거장이 그거. 포프랑 캐릭터랑 나나씨와 우연씨는 그때 저희 청취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길어. 퍼플톤이네. 안 가시네. 끌까요? 그래. 안 가시는데. 사진 찍고 계신 것 같은데. 털. 털 왔다. 오셨어요? 털었어. 아, 제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돗방 타임 인버. 여긴가? 바이브레이션 탄 거예요? 네? 바이브레이션 한 거예요? 네. 피곤. 아재바이브. 나이 드는 친구잖아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로 운을 붙이는 거. 뒷바람을 불어볼까? 피곤해.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무섭네. 빨렸다. 눈이 퀭해, 그죠? 주로 어떤 게스트들에게 기억 빨리십니까? 채팅샵과 쿵짝이 잘 맞는 게스트 걸그룹? 아, 포기당하셨구나. 놀고 싶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놀고 싶다. 곱창에 소주 먹으면서 놀고 싶다. 부대찌개에 소주 먹으면서 놀고 싶다. 우리 며칠 뒤에 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 막걸리에 육전 먹어도. 어? 내일 보내드릴게요, 사진.
잔의 맥주. 위스키 유포. 저 무슨 뭐 술자리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 한 달 동안 유로 중계 들어가가지고. 근데 무슨 사진을 보내줘요? 네? 농담이지. 나를 놀리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색해서 보내면 되지. 나도 검색해서 보면 안 되는구나. 한 달 동안 술도 못 먹고. 그러게요. 잠도 못 자고. 한 달이에요? 예. 강제 다이어트 되겠네요. 저는 오히려 찝니다. 먹지 않진 않거든요. 술을 안 먹는 대신 많이 드시는군요. 어쩌냐. 만두는 비비고죠. 뭐지? 주호민 작가랑은 요년 봐요. 주호민 작가랑은 뭐 이렇게 찍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7월에 나올 겁니다. 오늘이 예고편 나왔고. 한국 콘텐츠 시장의 대세. 주팔. 만두. 사람이 만두 자체잖아요. 주팔. 계란이었다가 만두였다가 하죠. 만두와 민두. 나 그거 나쁘다. 나 옛날에 그 신포 오리만두 좋아했는데. 신포 오리만두 강남역에서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그 냉동만두 있잖아요. 근데 아예 없어졌어. 그 냉동만두 중에서 껍질 얇은 거 말고 두툼한 교자 만두 말고 포자 만두 아시죠? 신포 오리만두 중에 난 돈가스 먹었는데 맛있는데. 그 옛날에 그 냉동만두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에 쫑쫑쫑 아홉 개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포장만두. 그거 못 본 지 오래됐어. 좋아했는데. 맞아. 심포리만두 돈가스가 되게 큼직하고. 매장에서요? 무슨, 어떤 식이에요? 한국식, 일본식? 동양식. 동양식? 얇고 넓은 거? 네. 야, 미국인은 딤섬 좋아하지 않나요? 딤섬이요? 갑자기 덤플링? 덤플링? 모르겠네. 만두 먹고 싶네요. 갈비만두. 응? 두 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키워드들이 있군요. 아니 아니. 여? 저기 비닐봉지 보이시죠? 저 안에 갈비만두가 있어요. 갈비만두에 소주 탁. 끌까요? 이따 뵙겠습니다. 비 오니까 진짜 아픈데. 왜 아파요 막. 됐습니다.